사단법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하늘 담은 교회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회칙에 따라 상임회장 대구중앙교회 박병욱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제4조 5항 사이비와 이단 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한 회칙 조항을 동성애와 이슬람, 반기독교적 사회문화 확산 대책으로 수정하는 등 회칙을 개정했으며 이어 사업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박병욱 목사는 대표회장으로 섬기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연합정신을 잘 실현해서 이단 등 기독교 가치에 도전하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대구의 1,600개 교회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대구 중앙교회에서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